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문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서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해서, 요약 및 수정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농산물 가격과 식량 안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한 연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7년과 1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급등했고, 이 부분들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서아프리카는 농산물 공급망 붕괴라든지 가뭄, 그리고 국제 가격 변동성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도 이 사일 지역에서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면서 여러 원조 기관들이 그 원조 공여금을 좀 증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서아프리카 지역 영양 부족 인구는 2015년 11.5%에서 2020년 18.7%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도 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7%라는 게 7,500만 명 수준인데 상당히 큰 숫자고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하락이 역내 농식품 소비 물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게 농식품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에 나온 선행 연구에서는 농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켜서 결국에는 식량 안보 문제와 그 다음에 빈곤 인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연구와 시사점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는 대체로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차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세네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쌀이나 수수, 조 같은 작물을 주로 섭취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급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면은 기후변화가 서아프리카 곡물 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쌀 자급률을 보시면은, 일단은 서아프리카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쌀의 자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아프리카는 남부 아프리카가 쌀 섭취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체로 이 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수를 보시면은 수수 같은 경우에도 자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수수나 쌀이나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물량을 가지고 거의 소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뭐 거시경제 변화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서아프리카 10개국을 포함을 했는데, 상기 국가들은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서 시장별 곡물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가격 정보를 통해서 이 취약국들이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 WFP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고자 이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 요인은 국제 가격, 분쟁, 기상 이변,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같은 수출입 규제 등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특히 개도국의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 계절성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는 서아프리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상 이변이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법론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집중한 부분들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주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온 연구들도 보면은 기후변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농산물 기대가격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경쟁적 비축 모형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의 차별성은 일단은 국내에서 특히 서아프리카의 농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개발협력 등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좀 차별성이 있고, 방법론적인 측면으로는 최근에 기후변화의 하나의 지수로서 가뭄을 대리할 수 있는 표준화 강수 증발산 지수를 많이 활용을 점차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과 그 다음에 WFP의 월간 곡물 가격 자료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E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표준화 강수 증발산 지수라고 해서, 이거는 강수량 그리고 기온을 가지고 가뭄의 정도, 아니면은 또 이게 지표면에 물이 더 많은 정도를 좀 측정하는 건데, 이게 1950년에서 2006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그거의 평균치 대비했을 때 이 SPEI가 0보다 낮으면은 가뭄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이고, 0보다 더 높으면은 오히려 지표면에 물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냉이나 부르키나파소, 차드 같은 국가들은 기준연도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0보다 낮은 부분들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해당 국가들에서는 가뭄이 발생했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비아, 말리, 모리타니 같은 국가들도 그렇고요. 반면에 코트디부아르나 가나, 기니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1950년에서 2006년 사이에 평균 그 가뭄 발생 확률보다는 어쨌든지 수치가 높기 때문에 가뭄보다는 어쨌든지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쌀 가격 추이와 수수 및 조 가격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가용한 자료를 어쨌든 가지고 한 건데, 좀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부르키나파소,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니제르, 토고 이런 국가들, 세네갈도 포함해서요, 쌀 가격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변동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나이지리아와 모리타니가 상당히 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계절성이나 아니면은 이 시기에 따라서 가격 변동 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수수와 조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베냉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가격 추이는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토고나 부르키나파소는 가격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으나, 여기도 역시나 계절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 폭이 조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그렇다면 국가별로 작물에 대한 비조건부 변동성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좀 살펴봤는데, 이게 평균 대비해서 편차가 얼마나 되느냐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수입산 쌀의 소매 가격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수와 조는 그 국내에서 생산된 수수와 조 가격을 중심으로 변동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더 높다는 거는 편차가 더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 폭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높았던 국가는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이 변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반면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상당히 작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모리타니나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었고, 이 변동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식량안보 문제는 결국에는 좀 작지 않았을까. 그래서 2015년에 나온 그 선행 연구에서도 변동성보다는 그러니까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성보다는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식량안보 문제를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린 바 있는데, 이게 서아프리카에서도 보시면은 쌀이나 아니면 수수 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리타니아와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실증 모형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Y 변수, 그러니까 PTIJ는 제2 국가에는 I번째 지역의 시장의 소매 시장에서의 T번째 월의 농산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포함한 거는 쌀과 수수, 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
가격이 달러화로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후변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변수와 그 다음에 또 선행연구에서 좀 통제하고 있는 것들은 국제 가격입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비료 가격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야지 이 외부 가격의 충격에 의해서 이 국내 시장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SPEI 지수, 그래서 이게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넣음으로써 이 가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을 때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및 월 고정 효과를 포함한 패널 모형 분석을 제가 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증발, 강수 증발선 지수,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지수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다트머스 대에서 홍수 관측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어느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가져와서 활용했고, WFP에서 발간하는 월간 곡물 가격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가격 동향을 좀 포함을 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에서 발행하는 국제 곡물 가격 그리고 원유 가격의 자료를 좀 활용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EI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강수량이나 잠재적인 증발상 그리고 기온과 같이 위성을 이용한 기후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상 이변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가뭄 지수, 그러니까 팔머 가뭄 지수라든지 아니면 표준화 강수 지수와 비교해서도 좀 비교 우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번 연구에서 이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SPEI 관련돼서 좀 가용한 범위가 일단은 1981년에서 2020년까지 좀 끊었는데 그 이유는 농산물 시장 가격이 어쨌든지 추적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국가의 범위를 넓혀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시장들에서 가격이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스팬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증발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981년부터 좀 추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SPEI 예시는 이렇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SPEI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및 중동의 홍수 발생 지역인데 이거는 1985년에서 2021년까지의 홍수 발생 지점들을 제가 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짙은 파란색은 홍수가 상당히 심각했던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상대적으로 홍수가 심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연도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맵으로는 좀 살펴볼 수 없지만은 제가 분석에서는 연도별 그 시장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변수화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이 WFP의 가격, 월간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아프리카에서 주로 소비하는 상품들이 옥수수, 쌀, 밀가루, 수수, 조라고 보면은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국가들이 서아프리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을 추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 가장 오래된 게 그나마 니제르, 그 다음에 토고에서 옥수수 가격을 2000년 그리고 2001년부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 쌀을 수입도 많이 하고 있고 쌀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적을 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 10개국도 다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단점은 예를 들어 세네갈이나 아니면 토고 같은 국가는 2000년 그리고 2001년부터 추적을 시작했는데 부르키나파소나 아니면은 기니 같은 국가들은 2015년, 2012년부터 이 쌀 가격 추이를 계속 추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쌀 가격 변동을 좀 알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가루는 사실 여기서 주로 소비하는 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밀가루의 가격을 추적하는 경우는 서아프리카는 많이 없고요. 오히려 북아프리카에서 밀가루 가격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추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조 같은 경우에도
주로 소비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본 시장은 서아프리카 10개국 71개의 시장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쨌든 보고자 하는 건 SPEI와 쌀 가격에 관한 건데 SPEI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에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가뭄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 쌀 가격이 1.7% 더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뭄 정도가 심해질수록 쌀 가격은 3.3%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뭄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확연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 유가나 아니면 홍수 같은 경우에는 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영향 그리고 홍수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은 서아프리카에서 최소한도 영향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고요. 그 다음에 수수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었던 측면은 일단은 수수조는 이 가뭄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대체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타났는데 극단적인 가뭄 상태였을 경우에는 이 수수 가격이 4.3% 정도 더 높게 나타나서 극단적인 가뭄이 어쨌든지 서아프리카 시장에서 수수와 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식량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 및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서아프리카는 대체로 가격 변동성이 낮은 편에 속해서 선행 연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가격 변동성보다는 곡물 가격 상승 자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자급률이 높은 쌀이나 수수조 같은 경우에는 가뭄 발생 확률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상이변이더라도 홍수는 오히려 큰 영향이 없었고 선행연구에서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과 국내시장 간의 전이가 약하다고 나오는데 제 연구에서도 어쨌든 국제시장 가격이 국내시장 가격이 미치는 전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은 서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나 농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량안보 위기와 좀 직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드러났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할 텐데 농업 분야에서 기후 적응 전략 수립과 실천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는 이 위기가 결국에는 이주 분쟁과도 연관되었기 때문에 서아프리카 내에서 작물의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